대나무가 숲을 이룬 울산 태화강의 십리 대숲이 도깨비지병이라고 불리는 빗자루병에 걸려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김인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나무 심옥이 자생하는 십리 대숲은 울산의 대표적인 명물입니다. 태화강변을 따라 십리에 걸쳐 조성돼 있지만 곳곳에서 심각한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나무 빗자루병은 태화강변 일대 2km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빗자루병은 가지에 마디가 많이 생기면서 둥글 모양으로 뭉쳐지고 뿌리 저장 양분이 약해지면서 성장을 막아 대나무가 결국 고사합니다. 빗자루병이 발생한 지는 4, 5년은 더 됐습니다. 울산시가 철새 보호를 목적으로 최대한 원시림 상태로 두기 위해 심어놓은 지 10여 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병에 걸린 대나무는 뽑아야 하지만 울산시는 피해 가지만 자르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심한 거는 자르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이거 제거를 합니다. 1제곱미터당 대나무 2, 3개가 적정 밀도이지만 대숲의 밀도는 배가 넘습니다. 전문가는 토양에 영양분이 부족하고 과밀도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긴 공간이 좁아가지고 곰팡이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많이 솎아줘서 환경을 바꿔주는 거. 그리고 병 걸린 나무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소각하는 것이. 십리 대숲을 친환경 도시의 상징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